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 교과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Basic 1의 Unit 14. 들어보겠습니다. All living things need energy to live. Animals eat food to get energy. But plants make their own food. They do this in a process called photosynthesis. Plants use sunlight in order to make their food. Leaves are the main food-making part of a plant. A leaf is green because it has a substance called chlorophyll. Chlorophyll is found in chloroplasts, which are where a plant makes its food. First, when the sun shines on a leaf, the chlorophyll absorbs sunlight. Then, the chloroplasts use carbon dioxide, water, and the sun's energy to make sugar. The sugar is food for the plant. This process is photosynthesis. As photosynthesis occurs, the plant takes in carbon dioxide from the air. At the same time, the plant gives off oxygen into the air. This is what people breathe. All animals must breathe in oxygen to stay alive. So, thanks to plants, people and animals can live too.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지금부터 내용 분석합니다. 갑시다. How do plants make food? 어떻게 식물이 음식을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자, plants, 식물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need, 필요합니다. 여러분, living things는 살아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살아있지 않는 건 non-living things라고 하겠지. 자, 에너지를 만듭니다. 항상 영어는 뭐가 나와? 주어. 그 다음 뭐 나와? 동사. 그 다음 뭐 나와? 목적어 또는 보어. 자, 그래서 언제나 주어 동사 찾으면 웬만하면 해석됩니다. 그쵸? 자, 살아있는 것들은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당연하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Animals eat food. 동물들은 주어 eat. 먹습니다. 음식을. 삼형식이니? 자, to get energy.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ge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 get이 뜻이 나올 때마다 정리합니다. But, 그러나, plants, 식물들은 make their own food. 그들 자신의 음식을, 어머나, 사서 먹거나, 뭐, 뺏어 먹거나, 이런 게 아니네? 어떻게, 스스로 음식을 만든대. 와, 대단하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치? 와. 자, 여기서 own은 중요합니다. 자신의란 뜻이죠? 자기 자신의. 그들의 자신의 음식을 만듭니다.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야, this가 가리키는 거 찾아야 돼. 이것을 한대. 이게 바로 뭘까? In a process, 어떤 과정 속에서 합니다. process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자, cold가 나왔네. 불렀다겠니? 불려지니겠니? 이거는 과거분사로 불려진이라는 뜻이지. photosynthesis라고 불려지는 과정으로 이것을 합니다. 자, photosynthesis는 시작. 광합성. 광합성이 뭔지 알죠? 식물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려운 단어들은 좀 나왔어. photosynthesis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이것을 합니다. 자, 이게 15개. 그렇지. 음식을, 그들 자신의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지. 이것을 합니다. plants. 식물들은 use sunlight. 햇빛을 사용합니다. in order to 나왔네. 시작.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make their food. 그들 자신의 음식을, 그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자, in order to를 세 단어로 써라. 시작. so as to. 한 단어로 써라. 시작. to. 이렇게 쓰면 되겠네.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to make. 같은 뜻입니다. leaves. if은요. 여러분, leaf의 복수형이지? 나뭇잎들. 이파리들은요, are the main food making part of the plant. 식물의 뭐다? 그렇지. 음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주된 음식 만드는 기관, 주된 음식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파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나오거나 설명할 때 그거 외워놔야 돼요. A leaf, 나뭇잎파리는요, 초록색입니다. 왜 초록색일까?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 뭐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 그 다음에 because랑 비슷한 뜻이 하나 있지? Because of도 때문에란 뜻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온다. 왜? 전치사니까. 조심해야 돼. 자, 이래 substance. substance가 뭐지? 물질. material이랑 같은 뜻이야. 물질. 자, 그것은 물질.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cold.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분사야?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 알지? 자, 그런데 이제 콜링을 쓸까, 콜드를 쓸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콜드는 흘려진, 콜링은 부르는. 부르는 물질이겠어? 입이 있어서 물질이 막 불러? 아니면 불려지겠어? 불려지는 콜드지? 클로로필이라고 불려지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이 뭘까? 그렇지. 이 클로로필은 엽록소라고 하지?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뭇잎들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초록색이구나. 여러분, 엽록소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Chlorophyll is found. 어디에서 발견된대요? Chloroplast.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있죠? 엽록체 안에서 발견되십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좀 특이하지? 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콤마가 찍혀 있지.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 이런 걸 갖다가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해. 계속적 용법. 아, 관계대명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니?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이 계속적인 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 뒤에 거 하는 앞에 거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요 콤마 보이지? 콤마. 요 콤마가 중요해. 근데 위치 그것은 요 정도로 일단 가르쳐 줄게. 근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돼. 뒤에는 부연 설명이 나와. 부연 설명. 뭔가 부여, 선행사.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라는 곳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그 엽록체는 이런 얘기야. 그것은 are where, 장소입니다. Plant makes its food. 식물이 그것의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 where도 할 말이 좀 많아. 근데 이 where를 여기서는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 문법적인 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 다음에 first. 자, 먼저 when the sun shines on a leaf, 태양빛이 태양이 shines 빛납니다. 언제? 나뭇잎알 위에서. 나뭇잎알이 위에서 빛날 때, the chlorophyll 엽록소는 observes 흡수하다. 뭔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지. 흡수합니다. sunlight를 흡수하고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chloroplast 엽록체는 use 사용합니다. carbon dioxide 엽력체, 클로로플라스트가 산소도 사용,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water, 물, 그리고 the sun's energy, 태양의 에너지를 몇 개를 사용하는 거야? 하나, 둘, 태양 에너지, sunlight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왜 사용한대? To make sugars, to make sugars.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설탕은 뭐야? 당. 당 만들기 위해서. 오, 그렇구나. 근데 그 sugar is food. 음식입니다. 뭐의 음식? 그 식물을 위한 음식입니다. 바로 그 슈거가 음식이래.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지? 엽록체가 뭘 사용해? 이산화탄소, 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이거, photosynthesis.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과정이구나. 엽록체가 carbon dioxide, water, the sun's energy to make sugar. 이러한 과정. 이거를 갖다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s for the synthesis, occurs for the synthesis. 시작. 광합성. occurs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얘기지? 발생한다. 근데 이 as가 나왔네? as는 접속사로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 발생할 때, 약간 동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발생할 때, the plant, 그 식물은 takes 이 동그라미, 흡수하다. 뭐를 흡수하다? carbon dioxide를 흡수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때, 식물들은 먹잇감으로 산소를 먹니? 이산화탄소를 먹니? 이산화탄소를 먹지?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우린 좋지.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먹어주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plant, 그 식물은 the plant gives up, 발산하다, 내보내다, 이런 얘기지. 이 gives up, takes in, 중요한 단어입니다. Oxygen, 산소를 어디로, 뭐뭐로라 뜻이지, 으로. Into the air, 공기 안으로. 공기 안으로 gives up, 발산시킵니다. 내보냅니다. This, 이것이. 자, what people breathe. 사람들이 숨 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what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what이 말이야, 관계대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관계대명사로 사용돼. 뒤에 혼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는 선행사가 필요 없는 X, what, 부를 형성하고 있어.
People breathe. 여긴 뭐가 없어? 뭘 숨쉰다라는 목적어가 없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자, what people breathe.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해? 시작. What I like. 뒤에 거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은 must breathe in the oxygen. 옥시즌을 뭐 해야 됩니까? Breathe in 그러면 들여 마셔 마시다지. 자, 들여 마셔야 합니다. To stay alive,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stay가 머물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어떠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야. Stay alive는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거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소를 마셔야 합니다. So, 그래서 여러분 thanks to는 고맙다니 덕분에니 덕분에 또는 무슨 뜻? 때문에 란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거랑 바꿔라 그럼 뭐랑 바꿀 수 있다? 시작. Because니 because of니 전치사거든. Because of랑 바꿀 수 있지. Plants 덕분에 people and animals can live too. 사람과 동물들 또한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